제가 초코빵으로 식단하면서 다이어트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단 거 좋아해서 초코는 절대 포기 못하는데 프로틴 중에서 초코 맛이 있더라고요. 슈퍼 프로틴 단백질 쉐이크로 빵까지 만들어서 식단 관리하고 헬스 가기 전에 프로틴 음료 마시고 저 진짜 스트레스 없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넣어주면 끝인데요. 단단한 빵 반죽보다는 조금 묽게 섞어주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돌려주면 끝인데요. 귀찮게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먹어주면 칼로리 걱정도 없어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초코 프로틴 빵이 만들어지는데요. 얘가 되게 퐁실퐁실한 게 쫄깃한 식감이라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코우유처럼 초코 프로틴 같이 먹어주면 다이어트하고 있는 것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오버더 쉐이크는 1회 섭취 약 225칼로리로 당류는 0g이 들어있어요. 바삭하게 씹히는 초코 크런치까지. 우유에다가 타줬는데 처음에는 좀 흘렸어요. 다시 잘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운동 갈 준비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도 만년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초코맛 프로틴으로 꾸준히 먹어주면서 관리해주고 있는데 아침에는 빵으로 만들어서도 먹어주고 지금처럼 헬스하러 가기 전에는 우유나 물에 타서 한 보틀 챙겨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구매할 때는 진짜 맛없는 프로틴을 구매해본 적이 있는데요. 얘를 딱 먹어보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석쇠의 맛이 가득한 초코 프로틴이에요. 초콜릿은 칼로리 때문에 절대 생각도 못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단 거 막 땡길 때 저 이거 먹으면 완전 진정된다니까요. 특이하게도 초코 우유보다도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예요. 이 제품은 무려 50번의 샘플링을 거쳐서 완벽한 맛, 당, 단백질 모두 잡은 제품으로 리뉴얼되었어요. 여기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배합으로 우유를 포함해서 한 잔에 단백질 30g이 섭취 가능해요.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단백질 챙겨 먹기가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운동하느라 바쁜데 번거롭기도 하고 이거 진짜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는 단백질 부스터라고 불리는 필수 아미노산 함유로 근육 합성률을 더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근력 운동 하시는 분 더 많이 도움되겠죠. 저는 크로스핏 하면서도 요즘 먹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다 보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손색 없는 필수 영양소와 피부에 좋은 콜라겐, 히알루론산, 유산균까지 꽉 채운 빈틈없는 설계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 피부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게다가 아래 링크 남겨놓을 건데 거기에서 이 슈퍼프루틴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베이킹 레시피까지 여러 가지 나와있거든요. 저는 다음번에는 브라우니 만들어서 쫀득하게 먹어보려고요. 이거 한 통만 구비해두시고 회사나 헬스장 어디에서든지 간편하게 단백질 섭취하면서 우리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봐요. 저는 얘 마셔주고 힘내서 헬스 다녀올게요.